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 신민규 목사를 지난 64사 총회를 통해 교단 감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주의 종과 함께 하셔서 놀랍게 주의 일을 성취해 오신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교회와 교단과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놀랍게 역사에 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제 안팎으로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겨주셨으니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각절의 영감을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같은 담대함, 다윗과 같은 넓은 마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되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뿔로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며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안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고 교회가 그 지도 안에서 모든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특히 약하고 힘든 교회를 잘 돌아보고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밖으로 국내와 북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 그 비전을 향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며 나가는 주의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온 나사렛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교단과 교단의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더욱나니 섬기는 사람동교회도 계속해서 성장 성수 부흥케 하옵소서. 주여 더욱나니 신민규 감독님에게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마음의 평안, 거룩함, 가정의 평강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기름 부으심에 함께 하셔서 저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지도자로 삼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